먹을 것은 초대나무님 아니 적새우입니다. 적새우 적새우 나 여기다 후추 안 했다. 먹어. 더 먹고 싶으면 먹고 억지로 먹어. 안 먹어도 되고. 맛있네. 좀 더 먹고 갈게요. 아 뜨거. 뜨겁지. 아 뜨거. 아 익은 거 먹어 아까. 아, 이 밑에 있는. 아 다들 너를 원해. 진짜 맛있어. 껍질이 되게 그냥 쑥쑥 가져. 부가티 병사님 맞아. 빨리 해본다. 아까 머리 남은 것부터 먹어야지. 요렇게 뭔가 새우가 되게 랍세타 살 같지 않아 진짜? 그냥 새우 같지 않고? 이거 하와이에서 신행 때 하와이에서 사온 거거든. 기념. 안녕. 좋아. 근데 손 때문에 그렇지. 내가 짠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것은 초대나무님 아니 적새우입니다. 적새우 팬분이 선물해 주신 거. 적새우가 뭔가요? 네이버에 치셔서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르실 거예요. 이게 오늘은 저녁. 후레이는 저녁 먹었어. 네, 전 먹었고. 나 여기다 후추 안 했다. 먹어. 더 먹고 싶으면 먹고 억지로 먹어. 안 먹어도 되고. 맛있네. 좀 더 먹고 갈게요. 아 뜨거. 뜨겁지. 아 뜨거. 아 익은 거 먹어 아까. 아, 이 밑에 있는 거. 배는 안 부르겠지. 시청자수? 뭐야 엄청 많이 들어오신 줄 알았잖아요. 저번에는 더 많이 들어왔는데. 어디서 있어? 여기. 요즘 방송이 협조적이에요. 왜냐면 제가 맨날 우울해하니까 망했다고. 이제 가끔 나와준다고. 아 뜨거. 일단 나 머리 먹어야겠다. 먹어볼게요. 머리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머리 이렇게 까가지고 까서 여기 자주 오래잖아. 님이 여기 열흘 들어오면 맨날 오지 어쩔 수 없이. 네 맞아요. 생가입도 안 해놓고. 봐봐 다들 너를 원해. 진짜 맛있어. 껍질이 되게 그냥 쑥쑥 까져. 부가티 병사님 맞아. 아 뜨거. 대전 젊은이. 저 사람 저번에도 채팅 쳤었는데. 그때는 모른 척 하더니. 아닌가? 그때는 모른 척 했거든? 배불러 5만? 배불러? 마실 거 줄까? 물티슈로 삭삭하면서 먹어. 내가 갖고 올게. 먹고 와. 제가 이쪽에 앉는 게 편해요. 같이 방송을 달라고? 아니 생각이 했습니다. 아까 머리 남은 것부터 먹어야지. 맞짱 뜨면 이길 수 있으니까. 어허 찐빵. 뭐야 이건. 야 오늘 좋다. 근데 금방 이따 갈걸? 지금 지금 좀 같이 있어줘라.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데. 안에 내장이 진짜 개 내장 같아. 되게 내장 같아. 되게 내장 맛나. 저희 엄마요? 저희 엄마 그렇게 깐깐하신 분 아니라 제가 좋다면 그냥 좋은 거니까. 몸통 맛이요? 내가 제대로 음미해볼게 진짜. 찐빵 병원 내일 가요. 오늘 못 갔어. 전기 나가고 막 뭐하고 하다 보니까
내일 꼭 가려고요. 내일 어차피 나가야 돼가지고. 건빵일 때가 좋아요? 왜요? 그거 핑계 아니에요? 자, 이거 살. 맛있네요. 맛있어요? 특히 머리가 맛있고 몸은 새우 맛이 나는 듯한 개맛이 나고 머리 그 내장 부분은 정말 대게 내장 막 이런 거 있잖아. 개 내장 그런 맛이 나. 왜 앞니로 마시면 안 돼? 아니야, 나 여기 있어요.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야. 앞니로 씹어볼게. 응? 이게 앞니로 씹는 거고. 여기다가 널 깨물어 주고 싶어. 아! 우리 김마희님이! 마이야. 마이야. 맛있게 드세요, 두 분 빨간색 하트. 안 먹어? 먹고 있어. 까줘야, 까줘야 먹지. 까줘야 먹어? 김치나. 아닌가? 이럴 때 쓰는 말? 네, 까드리겠습니다, 고객님. 그래요, 까봐. 저 사람 봐, 저 사람 봐. 심각해. 어? 저 사람 진짜, 진짜 이상하다니까? 저 사람 남자 같아. 캐릭이 아니야, 남자야. 여자래, 여자래. 남편 깔끔쟁이에요. 샤워도 뭐, 잠깐 대충 하는 것도 엄청 오래 걸려. 널 깨물어 주고 싶어. 고액! 뭔 뜻이야? 박보검 닮았다 리을 이은구. 거짓말 치지 마세요. 무슨 어? 좋으면서 잘 먹네. 오이. 원래 새우 잘 안 먹거든요. 동인성 닮은 나왔다. 널 깨물어 주고 싶어. 고객님 하나씩 하지 마라 진짜. 우왕은 아이유 되게 해놓으니까. 왜 웃어? 우왕은 아이유라고 하는데 왜 웃어? 어? 김남일 닮은? 그 소리 들어봤지? 김남일? 축구선수 아니야? 아, 김남길 아니라? 김수로. 진짜 존자리세? 김수로 닮은데. 어, 약간. 약간 느낌 나. 한 개씩 쏟아 만 개 쏠 지 없지. 아,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지? 아, 이거 살이 너무 오동통해갖고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 배불러. 얘는 그럴 것 같아. 살이 많아서. 나는 많이 먹지만. 되게 잘해요. 어, 네, 저 잘해요. 그럼 할까요? 아이디 할 수 있어? 널 깨물어 주고 싶어. 맨날 치킨 먹어요. 남편 분야 킹자락의 생김. 옛날에 얘 친구가 같이 방송을 하자 했대. 헌팅 방송을. 아, 걔 막 천하가 막 그랬다면 장난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 걔는 저 장난으로 이 말 정말 다 하지. 그랬다고 그냥. 어, 사키형님 배구예요? 아이디 뭔데? 아이디 비밀이야? 아니. 남편 금수저에 준수하게 생겼네? 아니에요. 반대에요. 준수는 아니고 금수저도 아니고 준수는 진짜 아니에요. 시아 준수도 아니고 뭐 준수. 황수산. 새우 진짜 우렁뚱해. 랍스타 먹는 것 같아. 안나님 감사합니다. 둘이 게임 부부요? 난 게임 못해. 준수하다 때 물어봐. 저 사람 왜 저래. 걔 일창적이라. 짠! 요거 봐. 요 색깔이 되게 랍스타 그 색깔이지 않아? 야! 널로 와.
남편 성형 안 했어요. 쌍꺼풀 만들 수 있어? 안 돼. 피곤할 때만 안 돼. 이 세계 언제야? 이 세계? 몰라. 나 그렇게 되면 대신 방송해줄 수 있어? 백경님 잘 가요. 주무세요. 장경님 힘내요. 속살 아줌마도 아 뭐 어때? 뱃살이요 뱃살. 나 아 지금 까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였어? 미안 나 혼자 먹고 있었네. 어우 빨리 까줘야 먹지. 원래 근육 많았는데 운동 안 하고 다 없어졌지 결혼하고. 진짜? 응? 어? 혼자 읽고 웃지 마라. 같이 웃어야지. 어. 혼자 웃어. 네 처음엔 신기했는데 지금은 그냥 별로 안 신기해요. 그냥 지금은 그냥 포기했어. 처음에만 신기했어요. 근데 지금 싫어할걸요? 뭐라고 맨날 해요. 뭐, 왜 이렇게 오래 먹냐고. 얘는 엄청 밥을 빨리 먹거든. 연애할 때? 연애할 때 내가 줬나? 새우 먹을 때? 아니 이랬지. 펜션 갔는데 고기 구워주는 척 하면서 사진 좀 찍어줘봐 이랬어요. 고기 구우는 척? 어, 사진 한번 찍어봐 한 다음에 그거 딱 올리고 그 다음에 고기 구우는 건 우왕이 뭐 자랑이냐? 여기다 까놓고 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고기 맨날 근데 구워요. 그때 지금은 완전 내 그거지 하인. 네 건치요? 좀 입툭티 아니에요? 입툭티요 앞툭티. 어, 살 되게 많이 찐 거예요. 원래 몇 킬로였지? 나 만나고 몇 킬로 쪘어? 똑같아. 비슷해, 지금. 배불러? 지금 새우 이거 먹고? 저희 6월 18일. 여러분, 업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사랑합니다. 머리도 한 번에 다 먹고 있어? 응. 머리 이따 안 튀겨먹고? 응. 머리 안 튀겨먹어도 될 것 같은데? 머리 이거 튀겨 먹어도 돼요, 적새우? 버터의 풍미가 그냥. 양이 엄청 많아. 같이 있어도 이 조금이라 이만큼 먹을 때라도. 그래야 사람들 들어온단 말이야. 봐봐, 지금 시청자 많아졌잖아. 적새우는 튀겨 먹는 거야. 새우 몇 마리냐고? 새우진 않았는데 몇 마리 정도 돼? 한 40마리 정도 된 거 같지? 40~50마리? 더 어려 보인다고요? 야, 너 왜 자꾸 그 작업을 하고 지는 거야? 무슨? 나랑 똑같이 있어. 아파트 어디예요? 그런 것까지 꼭 알고 싶으세요? 근데 새우 아까 38,000원이라고 한 거 같은데 42,000원이랑 38,000원 몰라. 캡티 넣고 팬분이 이거 먹어보고서 너무 맛있다고 개맛난다고. 왜 안 먹어? 내가 안 까준 줄 알고? 아니야 억지로 먹지 말고. 블랙타이거랑 아 이거 약간 달라. 다른 새우랑 다르게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 나. 뭔가 부드 그 질기지 않고 이거 클램 이거야? 아니 캡틴 넣고. 아니야 캡틴 넣고 몰라. 보글이다. 뭔가 끄슬끄슬한 거 좀 씹히지? 뭐야? 그건 뭐야? 모르겠어. 후추인가? 오늘 출방은 안 하시나요? 뭐가 터져야죠. 물 더 갖다 줄까? 출방? 근데 안주가 이렇게 가만히 지금 밑에서 꺼지면 나?
결혼사진 보여준 적 있어요. 내 인성이 터져서 출방하나요? 님 인성 왜? 어떻게 만났어요? 그 유튜브 여러분 Q&A 봐주세요. 어제 먹다 남은 닭발은 이미 다 먹고 치웠지. 응? 이미 먹어 치운 지 오래예요. 유튜브 보면 나옵니다. 배불러다가 나는 이제 그래도 좀만 있어도 내 방송을 위한 다음에 여기 먹을 때만이라고. 그래 내가 말했잖아. 내가 말했던 콘텐츠잖아. 왜 본인아 이디어인 척 하세요? 내가 어제 말하지 않았어? 국방? 국방이 뭐야? 자기가 해주는 국방. 나는 가만히 있고 신랑이 해주는 어떤 음식도 맛있게 먹기. 밥에 협조도 있냐고 보고 싶다잖아. 먹는 거 제 입 꼬라지가 보기 싫으시면 나가세요. 원래 입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씹는데 어떡해. 입구녕이 작아가지고 옆에다 놨는데도 앞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 입이 여기까지 없어. 여기까지밖에 없어. 입이 여기까지밖에 이빨이. 아니에요. 가발인들 어금니에 넣었다. 좀 더럽지만 어금니에 넣었다. 씹는다. 똑같잖아요. 입이 작아서 그래요. 왜 먹는 거 가지고 그래요? 맞아. 옆에 친동생이냐고요? 아니요. 귀여운데 맞지? 내 깔치. 귀여운데 그렇게 먹으면. 입 찌르던 여기. 귀여워? 봐봐 귀엽대잖아. 귀여워서 그랬구나. 유튜브 보라고요 땅콩님. 그냥 있어도 되는데 너무 귀여운 척을 해서 그래요. 귀여운 척하는 게 원래 귀여워요. 내가 귀여운 척하는 거야? 내가 지금 얘랑 몇 년 만났고 방송을 지금 몇 년 했는데 무슨 귀여운 척은 그렇게 오래 못해. 그냥 귀여운 거야. 열폭하지 마세요. 네? 아이디가 18.5 대물. 18.5면 대물이야? 18.5cm라는 건가? 왜 그렇게 보냐? 이 저기 딱 아이디가 그래서 그런 건데. 저 사람 포부학생이겠지? 포응응? 저거 한마디 치려고 고생했네. 힘내요. 당신도 귀여워질 수 있어. 내 방송 보고 연구해. 납견이가 뭐야? 아 저는 이거 방송하기 전에 뭐 떡국 먹어갖고. 그리고 이게 커. 내가 원래 잘 먹어서 먹는 거지? 지금 한 5개 먹었어? 아니 한 10개 먹은 것 같아. 그럼 배불 수밖에 없어. 이게 되게 커 새우가. 새우가 보통 일반, 새우랑 다르게 진짜 커. 이게 이따만한데 일반 새우보다 한 2배, 2.5배 정도 큰 것 같아. 타이거 새우보다도 커. 뭐가 커요? 글쎄요. 이게 큰지 저게 큰지. 버터구이. 이거 팬이 선물해주신 거. 새우 깎아서 보여드릴게요. 웃기네. 계획 없대요. 낙견이가 뭐야? 몰라. 낙견이가 뭐지? 클램이 아니에요. 여기 위에를 이렇게 떼고 먹어야겠다. 요게 까슬까슬한 것 같아. 힘줄. 아 이 힘줄이야 이거? 먹어도 상관없어. 짠. 머리가 크고 그러니까 이거는 살은 이런데 엄청 통통해. 그리고 머리가 커서 머리에 이렇게 짜면 머리에 있는 요거 있잖아요.
요거 먹는 게 맛있어요. 노란 맥주님 물어보시네. 이쁜 여자랑 결혼하면 어떤 느낌이냐고. 자기가 엄청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거의 연예인급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어? 나보고 못생겼대. 잘못했어. 다시 와. 담배 피고 온대요. 매니저님, 우리 매니저님 고맙게도 내가 놓치는 것들 대답해주시고 하는 거니까. 밥 먹었어요. 밥 먹었고, 원래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나마 이게 맛있어가지고 한 10개 먹었대. 이건 머리 먹지 말래. 이거는 요게 머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따가지고 머리, 이거는 껍데기가 딱딱해요. 되게 랍스타 막 이런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기 살이랑 여기도 살이 막 들어있거든요. 야, 이 살이 진짜 맛있어. 걔 내장 먹는 맛이야 진짜. 여기를 아 근데 이 뭐야 이 다리 뼈가 엄청 찌르네. 어, 머리가 내장 맛이 쩔어. 얼마나 안 해줘. 그거 유튜브 검색해서 봐주세요. 여러분 결혼에 대한 관련한 질문은,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거에 대한 관련한 질문 유튜브 봐주시고 그냥 뭐 다른 거 이제 편안하게 물어봐주세요. 오라고 하면 안 되냐고요? 담배 피러 갔어. 담배 피고 올 거예요. 짠짠. 담배 피고 오신다니까 기다려줬어. 이렇게 새우. 새우를 내가 자세히 보여주고 싶은데 손이 더러워서. 자. 요렇게. 뭔가 새우가 되게 랍세타 살 같지 않아, 진짜? 그냥 새우 같지 않고. 그리고 머리는 머리 좀 잘 따주는 걸로. 요 그 안에 요게 진짜 맛있어. 요게 맛있어. 손이 쭈글쭈글해졌어. 아, 지금 손이 진짜 쭈글쭈글해졌네. 야! 그니까 응? 뭐가 답답해? 뭐가? 아! 아! 여기 몸에 새우 떨어져 있어. 어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랭이 이제 조금 있다가 나 여기 다 먹으면 갈 거니까 질문 많이 마구마구 하세요. 후랭이한테. 나, 뭐, 결혼 질문은, 그, 빼고. 왜? 아까도 말했는데, 연애할 때도 많이 먹었어. 난 지금 한결 같아. 어디 가세요? 어디 가니잖아. 저 무한도전 보러요. 진짜로? 어. 내장 왜 싫어해? 네, 그러면 생각이 있어요. 진짜? 진짜요? 되게 막 담배 못 피는 공간 가잖아요? 성격 개빡해져요. 무슨... 그렇잖아. 그럼 그날 그럴 때는 괜히 싸워요. 무슨... 아니, 내가 분석을 했어. 왜 이럴지 예민해질까 뭐 할까 생각했는데
담배 못 피지 그랬어. 방울로 간다고. 방송에서 사라진다고. 껍데기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 이거? 지금 먹은 게. 와, 진짜 많이 먹었다. 이거 박스 다 차겠다, 이거 다 먹으면. 맞지? 근데 나도 내 맘대로 하는 것들 있으니까 서로서로 배려할 거 배려하는 거죠. 나도 여기서 막 시끄럽게 방송하고 그러고 막 하고 아 저기 뭐라고 해? 창고빵? 뭐라고 해? 창고빵. 안방이 아니라 그 원래 옷방으로 쓰는 곳을 이 친구 그 컴퓨터방? 옷방도 안 들어가 저기 저 1평도 안 돼. 어 컴퓨터방으로 쓰거든요. 아니 원래 옷방으로 쓰는 데를. 여러분 뭐라고 해도 내가 뭐라고 하니까 그거는 패스. 우리 효연이 멘탈 약하니까 넓게 물어주고 싶어. 인현님이 다섯 개 있냐? 1평도 안 돼. 1평도 안 되는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깔끔히 바꿔야겠어. 아니요 저 말수 많아요. 근데 아직 좀 방송하는 게 좀 민망해서. 부끄러워서 그러지 뭐. 아직 부끄러워서. 와따시는. 와따시는 새우 먹을 때 껍질 까는 거 귀찮아서 초딩 때부터 상여자처럼 그냥 자목자목 했는데. 와따시는 나는 거지. 오타쿠 아니요? 어? 와따시는 그랬다는. 와따시는. 아 꼬마됐어. 저 어디 좋냐고? 저 안 좋아할걸요? 나 좋아해? 너? 응. 좋지. 좋은 거 살지. 전 싫어요. 전 얘 싫어요. 바람 듣고. 맨날 속삭이고. 같이 먹방도 안 해주고. 프로포즈는 누가 했어요? 남자가 했죠. 님 그 사람 아니야? 아연님 팬이었던 사람 아니야? 맞네. 다른 역행 팬이 타겠네. 서로 어떨 때 제일 미우세요? 자기 먼저 말해봐. 이런 말할 기회 없었잖아. 네가 어떨 때 제일 밉냐고? 응. 그냥 나한테 짜증낼 때 제일 밉지. 그건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고. 그런 거 빼고 싸웠을 때 빼고. 짜증날 때? 응. 이해 볼 때. 그냥 혼자 막 혼자 말할 때. 혼자 짜증낼 때. 결국은 다 짜증날 때네. 자기가 잘못해놓고 짜증낼 때. 아니거든. 네가 벨트 네가 잃어버렸잖아. 아니 그런 거 말고 아까도 그 저거 전기 나갔는데 전기 나갔다고 짜증냈잖아. 그냥 물어본 건데요? 아연이 그 열혈 분이셨잖아. 그래서 물어본 건데 오랜만에 뵙길래. 자기가 나한테 써먹는 거 다 얘기해 바로바로? 써먹는 게 없어. 거짓말 치지 마. 완전 뻥이에요. 전 바로 얘기해요. 화가 나서 나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기분이 좋아요? 나는 여러분들 진짜 처음 봐. 나 있을 때는 오지도 않다가 우리 후랭이 오니까 조선소 안 다녀요. 언니 어떠지 남편분이 미워요? 자꾸 장난칠 때 진짜 싫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을 때인데 끝까지 장난칠 때 있고요. 그리고
자는데 막 옆에서 노래 부르고 막 깨면서 으으으으으 하고 막 그럴 때 그럼 내가 시끄러워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근데 배틀그라운드 한 사람이면은 이해할게요.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어. 막 안녕하세요 여러분 막 이러면서 막 그거는 팀 말고 다른 사람들이랑 채팅할 때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막 시끄럽게 할 때. 그럼 외국인들이잖아. 소문이 회장이라고 났었어요. 도대체 어디에 소문이 나? 왜 시우님 그때 그분 아니요? 옛날에 내 방에 왔었던 분이 있었는데 등짝을 보라고? 등짝을 왜 봐? 살짝쿵 오라버니 어서오세요. 회장 아니었다니까. 얘가 뭐 회장이야. 얘 봐봐. 하나도 없지. 뿔도 없어. 농담이고요. 회장 아니야. 좀 그런 소문 좀 내지마 님들. 어? 나에 대해서 실제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그런 유언비어를 붙이고 있어. 내가 그런 얘기 한 번이라도 있어? 배직스키 소개해달라고 님 게이야? 청와대에서 장사 안 해요. 청와대에서 본 것 같다고요? 거짓말 치지 마죠. 천안 잘 안 나갔어요. 가봤자. 나 무서울 때? 저 항상 무섭죠. 화를 많이 내니까. 백화점에서 봤대. 백화점? 갤러리야? 언제요? 거짓말일걸? 왜냐면 거기도 간 적이 없거든. 최근에 한 번 갔지. 옛날에는 거의 안 먹는 데잖아. 아, 저 배불러갖고. 대덕고 살았었어? 아니요, 저 대덕고 안 살았었어요. 서구 살았었어요. 포도코트 닭꼬치 판매할 때? 거기 우리 가게지. 탤런트상이라고요? 근데 허스밴드가 뭐야? 남편을 영어로 허스밴드라고 하잖아. 아, 그렇구만. 귀염둥이야. 코 원래 높아요. 코 원래 저렇게 높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 님 코가 짬뽕된 거 아니에요 그냥? 코 높은 사람 난 많이 봤는데? 안 먹는데 배부르대. 배부르다고 하는데 억지로 먹일 순 없지. 닭꼬치야? 셰프 갈릭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위에를 이렇게 뚜껑을 딱 따서 따면 따지거든. 이렇게 싹 살 먹고 여기를 꼬리나 이런 걸로 긁어서 여기 힘줄 있잖아요. 그래야 조금 덜 그 푸숙푸숙한 그게 좀 없는 것 같아. 아, 이렇게 힘줄구나. 여기 있는 게 어디서 만난지 이런 거 결혼에 관련 그런 만남에 관한 결혼 관련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우엉 성격 받아주기 힘들겠다. 얘는 나한테 가만히 있는 나한테 욕하고 시비 걸고 특허 거고 안 하지. 응? 여러분들은 나한테 여러분들 나를 길을 세게 만드는 거잖아. 태시 여기 있다 나. 물태시 여기 있다 나. 가만히 있는데 뭐 회장이랑 결혼했니 뭐 했니 얼굴이 변했니 뭐 했니 막 이러는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심하게 살기 싫어. 그 손에 욕 뭐 그렇게 되면서 그렇게 먹는 거 구경해? 먹고 싶어? 잘 먹어서 아 이건 작은 건지 큰 건지 모르겠다. 응. 술 안주인데 이건 맞지? 응. 근데 이걸로 술 먹고 하면 못할 것 같고 안주가 안 돼서 뭘 시켜놓을 걸 그랬네요. 여러분 뭐라도 터져야 내가 술 먹방을 하지 안주값이라도 하지. 아! 님들! 나!
좀 해줘. 납견이가 뭐냐, 또. 납견이가 자꾸 뭔데, 자꾸 납견이 형님이래. 하이퍼리도 협당께. 납견? 잘 먹네. 잘 먹는단 말을요, 지금 이 정도 살았어, 결혼하고 살았으면 그만해야 되잖아. 맨날, 와, 잘 먹네. 이걸 맨날 해. 죽여 죽겠어. 듣기 싫어. 위에 내용물이 다 보여요? 그게 뭔 소리야? 시청글 인기글 24위였음 축하. 그게 뭐예요? 아까 네가 저 글 쓴 거 24위라 했다는 거 같은데? 어디에? 그 저 아프리카에서 24위 했나 보지. 글도 24위를 해? 그런 거 근데 좋아요가 너무 적어. 나도 저런 거 참여해보고 싶은데 허락해주잖아. 저런 거 한다고 하면. 맞지? 근데 저 뭔데? 먹방 BJ. 치킨 소믈리에, 라면 소믈리에 이런 거 한다는데? 눈 감고 맞추는 거 이런 거. 그래서 투표해서 뭐 하면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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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만약에 안 되면 50만원? 가서 늘어본데. 그러면 보지 마세요. 근데 왜 채팅 금지 왜 시켜? 저런 거 괜찮아요. 볼 수도 있지. 막 이러고 먹을 순 없으니까 이해해주세요. 저 운동 하거든요? 근데 지금 안 한 지 좀 돼갖고 근육이 다 빠졌어요. 옛날엔 거의 근육맨이었는데. 너 눌러서 하는 것 같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입 닦아줄게요, 제가. 1분 전에 왔으면은 뭐, 더 보고서 말을 해요. 내가 자꾸 새우 먹는 거 왜 그냥 맛있게 먹으니까. 아니야, 맛있게 먹는 거 아니잖아, 이거. 어깨 좁아 보여? 아,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던가 아니면 이렇게 하고 있어서 그래. 딱 그냥 딱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는데 괜히 허리 핀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더 좁아 보이는 거야. 나 이렇게 어때 이게? 이게 옷이 좀 좁아 보여. 여기가 작아. 왜 그래? 팔이 너무 이상해. 그리고 여기가 너무 말랐어. 허리가 좁아 좁아 여기. 조심하죠. 살 쪄야 돼. 어저비는 아니야, 근데. 어저비인가? 나 모르겠다. 내가 어저비야. 약간 어깨에 살이 없는 것 같은데요? 티가 작대. 티가 좀 작나? 내가 옛날에 이거 옛날에는 맞았는데 이게 좀 작아졌네. 근육이 많이 나갖고 이게 작아졌네. 근육이 어딨어. 이렇게 막 출렁출렁출렁 내는 아예 펼쳐. 난 그러거든. 원래 근육, 복근도 있고 되게 몸 되게 좋았거든. 맞아. 티를 이거 형님은. 티를 이거. 근데 이거 여자 거 아니야? 이거? 남자 거야? 여자 거 같아. 남자 거 이거 그. 왜 샀어? 이거 거기 산겨. 두산동에서. 어? 밖에서 잠옷 아니고? 밖에서 입어입고 다니려고? 이거 둔산동에서 산게 옛날에 여름에. 둔산동이 어디냐면 여러분, 예를 들면 뭐 홍대 뭐 이런 것처럼 이거 뭐 지우다노 이런 거 아니야. 메이커 없는 건데. BYC 이런 거 아니야? 아니요, 이거 둔산동 그 보셋집에서 산겨. 좀 잘 나가는 보셋집에서. 얼마지? 모르지. 한 2만원 줬겠지. 기억 안 나. 한 1년 됐어. 동그라미님 좀 나중에 나갔다 들어와. 아니 방송 일찍 일찍 와. 무슨 사기예요 이게. 이거 티 엄청 시원하고 좋아요. 질도 얇고. 질은 좋아요. 막 그 안 늘어나는 소재. 막 탄력 있는 소재. 지금 이거 산지 한 2년 됐는데 늘어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작다는 거는 수제가 엄청 좋다는 소리예요.
힌트 2장 인터넷에 6,900원짜리 큰 거 있어요. 이만하여. 아, 진짜 이거를 입으려고 샀다는 게 난 좀 충격적인데? 이거? 와, 이거 티 무시하네, 이거. 근데 메리아스 같아. 어, 그런 거 같은데? 조금 늘어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짜 남편. 와, 아, 이제 뭘 모르네. 남자가 여자보다 얼굴도 작대잖아. 모르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니까 입 아프다. 너무 안 늘어나네요. 패션이 좀 약간 좀 자기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많이 갖다 줘도 입었던 것만 입어. 똑같은 거 맨날 바지로 막 먹기니진 막 이런 스타일의 바지를 막 좋아해요. 약간 좀 이렇게 헐렁헐렁한 거 남자들니까 청바지를 딱 넉넉한 거 입었으면 좋겠는데 그 막 끼고 막 끼는 그런 거 있잖아. 이거 티구나. 좋은데. 아, 너 자꾸 누르지 마. 이거 앞으로 떼겨. 감사합니다, 동그라미님. 동그라미님만 알아주시네. 동그라미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경우 지금 아까부터 저러잖아. 널 깨물어 주고 싶어. 5개 감사합니다. 콜라 없어 이제. 뭐 밀키스 줄까? 아니 괜찮아. 이거 아직 이만큼 먹으려면 음료수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얘기하다 보면 다 먹어도 돼. 가고 싶지? 20분만 더 있어서. 게임하고 싶어서 그래요. 나 게임 안 해 오늘. 진짜로? 자게? 내일이랑 거잖아. 무한도전 좀 볼게요. 거짓말 치네. 아, 어디가? 또 담배 피러 갔나? 옷 갈아입으러 갔나 보다. 여러분들 때문에 소심해졌잖아요, 우리. 옷 갈아입고 있잖아. 그러지 마요. 소심하단 말이에요. 앉아. 아, 빨리 와, 앉아봐. 이거, 오, 꾸몄대요. 일체. 안녕하세요. 런닝이요? 이거 하와이에서, 신행 때 하와이에서 사온 거거든. 기념 그걸로. 이거요? 이거 한 4만원? 꽤나 비싸. 이거 한 4, 5만 원 정도 꽤나 비쌌어. 이거 하와이에서 산 거예요. 하와이 거예요. 목포는 한국사 스타일. 이거 그래도 이거 하와이에서 산 거예요. 하와이에서 호갱당에서. 코쿤캅 아니고 하와이야. 미크 거예요. 아니 앞쳐서 지금 6만 원. 똑똑한디? 그러니까 허리 이렇게 하지 말고 딱 허리 딱 펴고 앉아. 똑바로. 응. 앉았어. 계속 꼬부정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 말고. 좀 멋있는 거 없어? 멋있는 거? 응. 잘 입었다 싶은 거. 아, 이거 겨드랑이만 보인다고 해서 일부러 걸칠 것 같고 옮겨. 널 뭐 깨물어 주고 싶어. 잡혀 살아야 돼? 짝쿵님. 살 짝쿵으로 보니까 100점을 인도춤 출 줄 알아? 알아.
소리 너무 커? 죄송해요. 살짝 물어보님 100점! 고맙습니다. 노래 찔렀어요. 노래가 저렇게 설 줄 몰랐네. 을첸 고고? 을첸? 의상 체인지? 어. 남자분 리액션하고 자기가 아니에요. 자꾸 몰아가지 마. 하와이, 하와이. 아, 진짜. 지금 오신 분들은 모를 겨. 진짜 이렇게 입는 줄 알 겨. 옷 진짜 맘먹고 입으면 멋질 것 같은데? 그 옷이 되게 다 평범해요. 막 다 무난해. 네, 저는 무난한 것만 입어요. 너무 튀지도 않고. 어. 튀는 옷을 좀 싫어하는 것 같아. 색깔도 맞아. 좀 검은색만 입어. 검은색, 흰색. 흰색도 싫어하잖아. 분홍색 이런 건 못 입겠어요. 분홍색, 핑크색. 막. 내가 사줘도 안 입더라고요. 잘. 아재 스타일? 오늘 되게 멋있다 생각하나봐. 나 어때? 막 나갈 때 막 겁이 나고. 차순한. 제 패션 갖고 뭐라 하지? 젠디한 스타일이.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겨? 얼굴 갯바늘 저런 거는 니가 너무 잘생겨서 열폭. 빠를 순 없지, 이 얼굴이. 첫 장면이야, 이 옷이요? 되게 잘 어울린다. 진짜 그 나라 사람 같지 않아요, 뭔가? 근데 이거 입고 있으니까 좀 뭔가 이상하다, 맞지? 아니? 겨울에. 우리 이거 하와이에서 이거 입고서 뭐 찍었지 않았어, 사진? 몰라. 이거 입고 안 찍었어. 아, 나 인스타 옛날에 입었는데, 사진. 나도 이렇게 목 이렇게 해가지고 커플로 입었었거든. 커플이잖아, 내 거랑. 입이 계속. 가고 싶어서 지금 한숨 쉬어요. 분명히 속으로 이러고 있을걸요? 아, 10분 지났는데 이러고 있을걸요? 아니, 배불러서 신경. 불러서. 이제 소화되고 있어, 나는. 널 깨물어주고 싶어. 너 가잖아? 바로 조용해진다? 5? 4? 진수의 패션 긴팔 있어? 긴팔. 멋있는 거. 멋있는 아, 거? 나는 멋내줘. 나는 멋내줘? 응. 멋내러 갔어요. 멋내러 갔어요. 응. 조금만 기다려줘요. 기대된다? 기대 중이야, 우리 팬분들이. 요거는 여기 꿈지를 먹을 때 이렇게 싹 긁어내주면 싹 긁혀. 이거는 긁어서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쏙 깨끗하게. 여러분 팩폭! 아니 어깨가 내가 볼 땐 안 좁은데? 보통 좁은 남자들보다는 넓은 것도 아니지만 그냥 딱 평균 같아. 근데 얘가 꾸부정하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몸을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정장은 없어요. 응? 왜? 응, 개맛나요. 특히 내장. 화면이라 왜 그러냐면 카메라가 지금 위에 달려있어서 어깨 되게 좁아보여. 축밥 주스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찍고 있는 거예요.
이미 생각하는 초대남? 그냥 초대한 남자. 초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은 사실 이거예요. 제일 잘 입은 거야? 위아래 세트야 이거. 아까 카운터가 사람도 억울로 꼰지.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옷이에요. 이거 입을 때 제일 멋있어. 저 사람 왜 비웃냐? 정말 왜 비웃는데요? 아 뭐야 왜 비웃어? 이게 제일 나아. 그래도 그나마 그냥 괜히 엄한 뭐 부리느니 그냥 차라리 이렇게 먹는 게 나아. 있는 게 나아요. 잘 어울리긴 하죠? 형빈 무슨 소리예요? 저 누가 아깝고 이런 게 어딨어? 세트 이거 한 개밖에 없어요. 나중에 서로 웃고, 나중에 그거 할게요. 우리 야외 방송으로 나중에 개념으로 서로 코디해서 사주기. 그래. 뭐 그런 데 부산 가자. 남포동 가서. 어. 감사합니다. 패션 알아줘서. 그냥 어디 나가면 놀기 잘 안 하니까 이런 옷을 제일 좋아해. 네, 집에 있으면은 추리닝이 제일 따뜻하고 편하고. 야, 슝님 방금. 그건 미션인 거 아님? 그러게. 미션을 줘야지. 지퍼요? 현빈? 초대는 안 먹는데. 현빈이네. 그럼 내가 잡아줄까? 다리? 윗몸 이렇게 길게 할래? 이거 완전 옛날 거지 뭐. 이거 한 3년 된 거 같은데. 나한테 사심 있는 사람 없어. 올린 게 더 이쁘다고? 난 이게 더 이쁜데. 이제 뽀뽀해봐. 왜 갑자기? 나 한 번만. 한 번만. 응? 한 번만. 나 아까주래. 뽀뽀해봐. 거기다가. 응? 아 자꾸 왜 그런 겨. 뽀뽀하는 거 어떻게 싫어? 아. 먹고 싶어? 하고? 어, 하나 더 봐. 하나 더 골라. 표정 봤다고요? 표정 어땠어요? 표정 어떻게 했어? 포커페이스 하는 척 하지 마. 사람들이 얼마나 예리한 줄 알아? 이건 없네. 이건 깨끗하다. 우와. 응. 딱 좋아하는 거네. 겉옷 맛이 더 강하네. 아래 거는. 응. 좀 식으니까 굳어가지고. 이상하다고요? 그래도 오늘 자기 덕분에 사람들 그래도 계속 많이 있어주시잖아. 원래 같았으면 다 나갔을 텐데. 근데 님들 안주거리 할 거 없을까요? 뭘 시켜놓을 걸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살짝쿵 오라버니 왜 말씀이 없으시지? 살짝쿵 엄청 오랜만에 오셨는데. 내 방송 열혈이신데 제일 연장자. 그래? 아재. 근데 오라버니라고 하래. 태우? 지금 어떤 줄 알아요? 이거 봐, 이만큼이나 먹었어. 아, 두 개 남은 거 없어요. 족발 막, 아, 나도 족발, 아, 족발 너무 비싸. 미니 족발 맛있는데. 오, 빨리 먹을게. 오, 소주 좋죠. 저도 소주 한잔 하려고요.
우리 언제 같이 수목방 해주면 안 돼? 진짜로? 언제 해줄 건데? 어제잖아. 아니 또 아니, 이렇게 방송해서. 물티슈. 뭐 물 좀 주면 안 돼? 물? 물 줘, 음료수 줘. 아무거나. 삐양님 안녕하세요. 같이 한 잔이요? 안주 뭐 해야 돼? 안주가 없어. 널 게임으로 주고 싶어. 삐양님 생선 감사합니다. 좀 섞였어 콜라. 괜찮아. 아홉 개 감사합니다. 열아홉 개면 몇 개 남은 거지? 널 깨물어 주고 싶어. 아니 삐양님이 유튜브 본 거 온 것도 아니구나. 왜? 일로 와. 왜? 아빠입니다. 내가 이 애 아빠요. 우왕피양 저 사람. 아 그냥 어그로 읽은 거야. 근데 당분간은 방송을 저거 전기 고칠 때까지는 내일 고치긴 할 것 같은데 만약 못 고치면 여기서 해야 되거든요. 지금 예민해요. 빨리 들어가고 싶고 내 손 이거 보고 있는 게 싫은 거야. 여기 막 더럽고. 널 깨물어 주고 싶어. 선생님 감사합니다. 전세예요. 저희 집 아니에요. 근데 벌써 다 먹었네 진짜. 배 한 번만 불러. 산처럼 있었는데 아까. 응. 나는 이런 거 해산물 먹으면 배 안 부르더라. 신방아 왜 여기 있어. 가. 널 깨물어 주고 싶어. 열 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꾼댕님. 가 신방. 들어가. 가. 오늘 정말 많이 웃었다. 자기랑 같이 하면 많이 웃게 되는 것 같아. 널 깨물어 주고 싶어. 잠깐 자꾸 어깨 가리냐고 그러니까 좁아 보이지. 자꾸 얘가 이렇게 너가 작아 보이고 싶어? 한개 팬가 감사합니다. 남편님 고생하시네요. 엄청 깔끔한 편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먹어야지.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우리 팬분 캡 뭐 이거 캡티요크 뭐 이거 새우 잘 먹었어요. 선물해 주신 거 맛있게 먹었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